네, 오늘은 평강백세 길을 찾다의 저자 서효석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들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평강한원 대표원장 서효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아, 네. 그 작가님 제가 책에 적힌 그 이력을 보니까 한의학과 수석 입학, 예. 경희대, 그것도 그죠? 예, 예. 한의학과 최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평강한, 너무나 유명한 평강한의원, 예. 이 원장을 하고 계신데 그 40년 동안 15만 명을 치료하셨다고. 그렇죠. 15만 명 더 되시죠, 이제. 이상이죠.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치료하시면 어떤 걸 좀 알게 되셨고 어떤 걸 좀 느끼셨나요? 우리 이제 동양의학에서는 목화토금수 음양오행의 이론에 따라서 간심비폐신 오장이 똑같다는 생각이 동양의학의 기본 생각인데, 저는 이제 수십 년의 임상을 통해서 아니다, 이 중에 으뜸이 있으니 바로 폐다, 이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것을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네. 많은 임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체득한 새로운 원리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음양오행을 하면은 이제 뭐 제가 뭐 일부 양의사의 얘기만 들어서 그럴 것 수 있지만, 예. 이게 좀 비과학적인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비판을 받을 법도 하죠. 네. 그 음양오행설은 현대 과학 이전의 과학이었어요. 그 설명의 수단이 예전에는 목화토금수였어요. 네. 그 다섯 가지의 틀에 맞춰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모호함, 이론의 모호함을 지적받았는데, 네. 제 원리는 아주 단순하고 선명합니다. 폐. 네. 예를 들어서 폐와 간심비폐신, 천마리가 간이죠. 네. 간이 더 중요하다, 해독을 하는 간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아니다, 핵심 장부가 있으니 폐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건강하려면 첫 번째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부터 떠오르는데, 네. 먹는 것은 두 달을 굶어도 물만 먹고 두 달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숨은 단 3분을 참지 못해요. 따라서 사람의 생명은 숨에 있다라는 새로운 생각에서부터 생명이 숨에 있다면 병도 숨에 있다라는 아주 네. 상식적인 그 원리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그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한의학에 대한 약간 그 비과학적인 걸 비판을 하시니까, 예. 우리가 그 음양오행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바라보면 좋을까요? 아, 음양오행은 이제 네. 고대의 이 말하자면 네. 과학이라고 하면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대의 하나의 설명 수단이었습니다. 삼라만상의 생성 원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는데 네. 지금은 자연과학이 발전을 했으니까. 저는 이제 그런 자연과학적인 생각보다는 네. 오히려 상식선상의 상식선상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평강한의원 하면은 제가 이제 예. 어렸을 때 학교 예. 다닐 때 예. 이제 버스 그 광고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예. 이제 막 엄청나게 많이 봐서 예. 예. 제가 한 번도 간 적은 없지만 알고는 있는 한의원이거든요. 예. 한의원 중에서도 이제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고 예. 또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한의학계의 삼성전자라고 네. 어떻게 이게 다른 한의원에 비해서 이 평강한의원이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나요? 아, 치료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는 한의사가 2만 6천 명이 계세요. 네. 2만 6천 명의 한의사가 총 수출하는 금액이 1만 불이 안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9년 전부터 수출을 시작을 했는데 첫 해에는 95병 판매하는 게 고작이었어요. 첫 해에. 그런데 금년에는 12,000병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 120배 성장을 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숫자가 나와요. 그런 게 10배만 신장을 해도 네. 금년 기준 네. 금년보다 10배 6천만 불입니다. 와. 그러나 지금 작년 대비 올해도 30%를 신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어느 나라로 가장 많이 수출하고 계신 거예요? 중국인데.
그러니까 네. 중국 본토가 있고 세계 각대 도시에 중국인이 없는 대도시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세계 각대 도시를 총괄하는 그 곳은 센터는 뉴욕에 있고 대륙은 제가 직접 합니다. 대륙은 이제 직접 하는데 놀랍게도 지금 그 중국인들은 네. 평강원에 대한 신뢰가 대단해서 그 이제 핵심의 차이는 무엇이냐? 네. 이제까지 2만 6천 명의 한의사는 모두 질병에 따라서 넣다 뺐다. 예를 들어 변비가 있습니다. 대왕령 망쳐 넣어라. 네. 설사가 있다. 백편도 육두고 넣어라. 넣다 뺐다. 넣다 뺐다. 이런 치료인데 비해서 우리 평강에서는 아주 간단하고 선명한 생각입니다. 폐가 더러워져서 병이 찾아온 것이다. 폐를 청소하며 호전을 기다려라. 근데 뜻밖에도 난치병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비염은 보통 석 달이요. 천식은 네. 넉 달. 또 죽음의 병으로 알려진 COPD나 폐섬유화도 네. 기적같이 좋아집니다. 폐 속에 쌓인 쓰레기를 청소한다는 새로운 생각. 폐청소, 폐청소. 그러니까 가능한 겁니다. 중국 하면은 이제 좀 한의학하고 비슷한 중의학이 있잖아요. 예. 이 중의학하고 우리나라 한의학하고 다른 게 좀 있나요? 똑같아요. 완전 똑같나요?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중의사라 부르고 네. 한국에서는 한의사라 부르는데 네. 놀라지 마세요. 중국의 중의사는 공식 비공식 합하면 200만 명입니다. 네. 우리 한국의 한의사는 2만 6천 명이지만 중국의 중의사는 200만 명.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들의 자존심이 놀라워요. 네. 한의학이라는 것은 원래 중의학이라는 거대한 나무에서 뻗어나간 가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코웃음을 쳤는데 네. 뜻밖에도 제가 네. 세계시장에서 네. 이제 중의학을 제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이제 평강환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이 폐에 주목하게 된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이제 제가 그 참 그 천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타고날 때부터 편도선염을 그 자주 알았어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1년에 2~4차례씩 이렇게 편도선염으로 아주 심한 열이 나면서 목이 아프고 네. 이런 그 세월을 대학 시절까지 한의사 된 그 초년도까지 네. 굉장히 편도선염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의사가 돼서도 그 동네 이비인후과에 가서 그 말하자면 항생제 주사 한 대 맞고 나와야 그치는 수모를 겪었죠. 명색이 한의사인데 그 대기실에 앉아서 네. 직업품을 한의사라고 써야 하고 또 채운 게 물려지면 물고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 이제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이 작은 병 하나 고치지 못하면서 내가 무슨 큰 병을 고치는 한의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자괴심도 있고 해서 제가 참 아주 열심히 이걸 고치는 걸 찾았는데 네. 뜻밖의 성공했어요. 다시는 편도선이 아프지 않고 심지어는 넘보다 2.5배 내지 3배나 컸던 그 편도가 이게 자주 부으면 커지는 겁니다. 네. 그 편도가 오히려 0.9라 한다. 이비인후과 의사가 이제 이 평강탕 처음에 이름은 계속 평강탕인데 한 문자는 네. 계속 달라져 왔어요. 오, 네. 편도선이 건강하다 이것은 나중 이름이고 네. 처음에는 그냥 편도선 편에 강할강 편도선이 아주 강해진다 평강탕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해서 네. 마음 편할 편 평강강 네. 또 평강 예,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마음 편할 편 평강으로 이제 세계로 나가야겠다 하면서 네. 중국에 특허 신청하고 상표 등록이죠. 네. 이제 원래 내 편도선의 고통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편도선 편의 건강강으로 했더니 다 통과. 네, 중국도 통과, 일본도 네. 통과. 그래서 이제 평강탕으로 확정이 되게 된 겁니다.
그 이 평강탑을 개발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어떤 점이었어요? 아, 뭐 그 많죠. 일화가 많은데. 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뭐 그 민방으로 지내가 좋다 하면 그때 이제 한겨울에도 연구를 해야 하잖아요. 네. 한겨울에 그냥 지내를 방 안에서 볶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안방은 아니죠. 네. 방 안에서 볶으면 그 네. 냄새가 그냥 지독해가지고 그 한겨울에도 그 문 열어놓고 그 냄새 빼는데 한 사흘씩 걸리고 또 어떤 때는 뭐 반하 같은 거 네. 반절반 여름하 그 여름에 잘 자란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다려서 좀 농도 짙게 먹으면 그냥 입안이 헐어버려요. 그래서 여러 날을 고통받고 네. 많은 그 시행착오 끝에 얻어낸 게 평강탕입니다. 아, 그 임상을 자기 자신한테 처음에 하셨던 거예요? 네, 저한테. 네. 그럼 이제 왜 우리 몸에서 폐가 왜 중요한 걸까요? 아, 3분만 숨을 쉬지 못해도 바로 죽음이죠. 그러니까 숨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폐고 네. 또 특별한 게 있어요. 오장 중에서 외부와 통하는 건 폐가 유일합니다. 폐는 직접 숨을 통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뭐 석탄가루, 석회가루, 시멘트가루, 돌가루, 독가스 온갖 네. 게 다 들어가잖아요. 바로 폐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숨을 쉬기 때문에 폐가 더러워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네. 그러나 해부학 교실에 가보면 담배 핀 사람들 폐는 새까맣습니다. 또는 탄광에서 일한 광부 그 분들의 폐는 석탄가루가 가득합니다. 바로 이 더러워진다는 것을 네.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네. 진폐증 환자들 평생을 탄광에서 석탄을 캐다 보니까 이제 폐 속에 탄가루가 가득하고 심한 분은 이제 누워서 꼼짝도 못해요. 이제 그렇던 분들이 이 물을 마시면 이제 묽은 가래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묽은 가래를 하얀 휴지에다가 뱉어서 이렇게 비벼. 비비면 네. 새까만 석탄가루가 1년 내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변화가 있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누워서 꼼짝 못했던 그 환자들이 휴게실에 나와, 텅 빈 휴게실에 나와 고스톱 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1년 후의 모습이다. 바로 폐가 깨끗해지는 모습을 그분들이 저한테 가르쳐준 거예요. 아하, 폐 청소의 길이 있구나. 네. 그걸 이제 또 재미난 건 담배 많이 핀 사람들이 담배를 못 끊어서 애를 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니코틴을 계속해서 청소해주면 이제 대체로 1년 정도 되면 담배 밭이 사라져버려요. 왜 이래? 심심해서 못 네. 피겠네. 40년짜리 니코틴이 쌓여있는데 폐청소 1년 하는 동안 피워봐야 41년분 되잖아요. 그러나 계속 청소하면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네. 그래서 아주 피지 말라는 얘기를 아예 안 해요. 그냥 청소 열심히 하시면 금연은 저절로 다가옵니다. 해서 무수히 많은 분들이 이제 금연에 성공하셨고요.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 뭐 석탄 광분 분들이 예를 들어서 평강탕을 먹었다. 예. 그럼 이제 뭐 이게 뭐 1일차, 뭐 10일차, 뭐 30일차 이런 뭐 계속 복용하면서 일어나는 뭐 변화나 효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이건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네. 인류 공통입니다. 딱 두 달 청소, 폐 청소 두 달로서 편도가 튼튼해요. 이게 원래 편도선의 건강은 아닙니까? 네. 폐 청소 두 달인데 딱 이제 목구멍을 지키는 군부대 아 편도선 설명이 필요하네요. 편도선은 목구멍을 지키는 군부대입니다. 그냥 쓸데없는 살덩이 두 개가 아니고 네. 목구멍을 지키는 군부대, 서울을 지키는 군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아시죠? 네네. 수방사란다. 네네. 편도선에서는 백혈구가 샘물처럼 흘러나오는데 이 백혈구들이 목구멍을 통과하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철통같이 막아내니 그 이름은 군부대, 편도선이랍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폐청소 두 달 만에 이 편도선이 아주
막강해집니다. 그래서 아예 열감기는 아예 걸리지 않고 39도, 40도 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보통 감기는 걸려요. 네. 하지만 아주 짧게 감기가 오다 말대요. 바로 이 편도선의 건강해진 모습이고 이제 거기서 좀 더 깨끗하게 청소되면 대체로 6개월이면 얼굴빛이 아주 맑고 깨끗해져요. 네. 피부 미인 탄생이다. 피부 미인 탄생은 이때는 이제 면역력이 확실히 좋아진 시기인데 이때가 재밌어요. 장내 미생물에 큰 변화가 온 때입니다. 장내 미생물에 나쁜 균이 사라지고 네. 이제 좋은 균이 가득할 때 면역력은 이제 확실하게 좋아집니다. 아, 이게 그게 이제 6개월의 변화고 네. 1년이면 평생 쌓인 쓰레기가 사라집니다. 아까 진폐증 환자의 사례처럼 네. 네. 이제 폐가 아주 깨끗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굳게 믿는 건 네. 깨끗해진 폐를 네. 이제 꾸준히 관리하라. 그런 병 없이 살 수 있다. 암이 없다, 중풍이 없다, 치매가 없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건강의 길은 폐청소에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평강탕이 뭐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 저 어렸을 때 한약을 먹었어가지고 그 시커먼 그 약과 똑같나요? 전혀 아니죠. 네. 한약 하면 검고 쓰고 탁하다가 네. 이제 말하자면 고정관념인데 네. 아닙니다. 오히려 평강탕은 이렇게 한 봉지 뜯어서 컵에 따르면 보리차가 나와요. 깜짝 놀래요. 네, 네. 이게 무슨 한약이냐. 한의원 가서 약재 왔는데 이거 한약 아니고 이거 뭐 보리차처럼 생겼어. 네. 맛은 어떻습니까? 맛 또한 보리차다. 아니 그럼 보리차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폐를 청소하는 신비로운 물이다. 그냥 그대로 네. 물이니까 물처럼 먹는다. 물이니까 부작용이 없다. 네. 있을 턱이 없죠. 약이래야 부작용이 있는데 물이니까 부작용이 없다. 전혀 새로운 생각입니다. 그 이번 책에서 예. 이제 제일 프롤로그 쪽에 예. 은행나무와 세균의 공통점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왜 은행나무와 세균을 써주신 거예요? 이제 생명이 네. 길다는 뜻인데요. 네, 네. 우리가 나무 중에 제일 수명이 긴 나무를 은행나무라 하죠. 네. 뭐 3000년 이상의 이런 그 생존이 가능하다는데 우리나라에도 아마 양평에 있는 은행나무가 한 1500살 네.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균은 계속해서 분열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 계속해서 신생아가 되는 거예요. 분열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개들의 생명은 영원할 수도 있다. 은행나무 네. 그리고 세균. 예. 이게 이제 인간의 장수 욕구를 이제 설명하실 때 예.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거죠? 예. 그렇죠. 그 이제 책에서 제가 좀 의아했던 표현이 예. 하늘이 지어낸 대로 산다. 예. 예.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을 뜻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하늘이 주어진 대로 모든 네. 것을 자연에 순응하면서 기왕이면 착한 마음으로 살아라. 뭐 그런 뜻을 네. 담은 조언이었죠. 그러니까 네. 거기서 이제 뭐 같은 의미로 이제 이롭지 않은 먹거리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예. 나는 이제 음식에 대해서 특별하게 네. 편애하지 않고 네. 모든 음식은 골고루 섭취하라. 내 면역력이 최상으로 유지될 때 다양한 음식이 들어오면 독초가 아니면 무엇이든지 골고루 드시라. 특별히 네. 편중된 식사를 하지 말고 예, 그런 뜻을 담았습니다. 아니, 그럼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 개개인의 성질들이 있잖아요. 이것과 음식과의 궁합을 말씀하신 분이 있잖아요. 나에게 맞는 음식, 맞지 않는 음식 뭐 이러면서 이런 게 일단 있는 건가요? 아, 그런 것들은 네. 이제 이 난치병이 하나가 있으면 그 난치병을 고치려는 수백만 가지의 가설들이 있어요. 네. 아마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당뇨병에 좋다는 약이 200만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200만 가지. 거의 다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면 네. 그렇다 보면은 네. 이제 결국은 온갖 소설을 다 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폐청소라는 이제 새로운 원리를 이제 깨닫고 이 폐청소로서 이 수 없는 질병을 치료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에 대해서 동호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죠. 예.
이제 병을 고치시는 이제 의사시니까 예. 그 병의 원인, 병이 생기는 그 원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예. 우리가 뭐 보통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예. 내가 부모로부터 예. 타고난다. 예.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암이면 예. 나도 암에 걸린다라는 예. 예. 얘기가 예. 있고 예. 그게 아니고 이제 뭐 그 암을 가지고 또 제가 질문 드리면은 먹는 음식이나 이제 뭐 사는 공간 이런 게 비슷비슷하니까 예, 예. 이제 암이 같이 걸리는 거지 예. 선천적인 요소는 좀 적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왜 병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아, 쉽게 얘기를 하면 네. 기계를 먼저 보죠. 네. 녹이 슬면 기계가 고장이 나죠. 그쵸? 이제 닳아 없어지거나. 네. 그러나 이제 사람은 재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닳아 없어지는 경우는 자꾸 만들어내요. 네. 예, 그렇다면 이제 녹이 스는 경우가 문제인데 네. 예를 들어서 뭐 근육을 쓰지 않으면 자꾸 쇠퇴하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쵸? 일종의 녹이 스는 모습인데 녹이 스는 것은 바로 쓰레기가 차오르는 것이다 라고 새로운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가 인정하는 것은 젊었을 때는 신진대사가 왕성하고 네.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떨어진다는 인류의 상식이잖아요. 그쵸. 썩은 것과 새로운 것을 바꾸는 것을 신진대사라고 불러요. 네. 그 기능이 떨어지면 네. 몸 안에 노폐물이 남게 돼요. 몸 안에 노폐물이 10년, 20년, 30년 이제 어깨 관절로 볼까요? 50년 동안 쌓였어요. 네. 그러면 50견이라 한다. 50년 동안 이 어깨를 썼는데 이제 쓰레기가 모여가지고 이 쓰레기가 일정량이 차오르면 아픈 거야. 네, 네. 내 몸이 아프다고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네. 왜 제가 아프다고 할까? 아무 일이 없으면 아무 소리가 없을 텐데 네. 여기 쓰레기가 많으니 치워주세요. 네. 이 긴 말을 어떻게 해요? 그냥 얘가 하는 말을 아프다. 그러면 이제 그 말을 알아듣고 이제 내 몸에 청소부들이 몰려들어 네, 네. 이걸 청소를 해내요. 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청소하는 동안은 아프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기다렸는데 그 못 기다려요. 환자들은 병원에 가서 주사 맞기로 가네요. 큰 주사 하나가 탁 들어와가지고 쑥 찔러버리면 네. 깜짝같이 안 아파요. 네. 왜 그럴까요? 신경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여기 아프다 통각신경을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참 용한 선생님이다. 참 좋은 약이다. 감탄하고 나온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안 가 또 그래. 자주 주사 맞으면 썩어요. 스테로이드 네. 유명한 마약이죠. 네. 예. 그래 똑같은 원리. 바로 내 몸에 이제 쓰레기가 차오르면 병이라 한다. 저는 이제 역순으로. 네. 그렇다면 선생님 치료도 가능합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네. 뭐죠? 폐 청소. 폐를 청소하고 기다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몸 청소예요. 폐 청소가 먼저 뒤따라서 몸 청소가 따라온다. 몸 청소는 피부부터. 네. 폐청소 6개월에 피부는 맑고 깨끗하여 피부 미남 탄생이다. 그 다음에가 근육. 네. 근육에도 많은 쓰레기가 쌓여요. 항생제, 소염제, 진통제, 진정제 계속해서 먹잖아요. 먹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자, 물로 생겼어요. 녹죠. 녹으면 미세먼지처럼 녹아요. 이 녹으면 그 미세먼지처럼 녹은 그 약물을 내 피들이 전신에 피들이 싫고 온몸을 돌아댕겨요. 온몸을 돌아댕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폐렴이다, 관절염이다 이제 그곳에 가서 그 사실은 독약이죠. 그 독약들이 이제 세균을 죽이는 거예요. 네. 세균을 죽이면 이제 치료가 되죠. 반짝 치료죠. 그거 대증 치료라고 불러요. 그럼 나머지는 그건 극히 일부고 나머지는 허공을 떠돌아 댕기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가라앉겠어요? 내 몸 쪽에서 근육에. 많은 근육에 가라앉아요. 그러면 내 몸은 내 몸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네. 항생제, 소염제 다 화공물질인데 싹 쓸어 담아서 어느 날 대청소 날 이제 피부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피부 밖으로 볼 때는 눈에 띄어요. 대상포진이라 한다. 그냥 대청소 날 네. 쫙 버리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또 아프고 네. 또 막
보기에 끔찍하니까 또 병원 가야 돼요. 네. 병 가면 또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마다 마약이니까 네. 깜짝같이 좋아져요. 대증 치료에 불과할 뿐 원인 치료가 아니다. 피부, 그 다음에 근육, 제일 오래 걸리는 것이 관절입니다. 어깨 관절, 무릎 관절, 허벅지 관절. 네. 저는 이제 대관절이라고 불러요. 대관절은 오래 걸리고 손가락 관절, 발가락 관절 대체로 절반이다. 대관절이 이제 뭐 예를 들어 3년이라면 소관절은 1년 6개월. 이 안에 이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협착증, 네. 뭐 기타 등등 모두가 사라진다. 대상포진이 이제 내 몸에 쌓인 노폐물과 이런 것들 모두 싹 씻어내는 과정이라는. 뿜어내는 네. 과정이다. 아, 네. 그 뿜어내고 그러니까 나면 이제 옛날에는 네. 대상포진 환자가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의료 쇼핑의 시대 이후에 대상포진 환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은 이제 증상이 심해져야 낫는다는 그 말로 이어지는 거죠? 아, 그것도 이어지죠. 네, 네. 예, 소위 이제 우리 한방에서 명현현상이라고 부르는 네. 예, 그 심해졌다가 명현현상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질병이 바로 아토피입니다. 아토피라는 것은 피부 밑에 쓰레기가 가득해요. 아토피 환자들은 네. 털구멍, 땅구멍이 닫혀버렸어요. 열려 있지 않은데 네. 닫혀버리면 쓰레기가 나가지 못하고 그쵸. 쌓이게 돼요. 네. 쌓이고 또 쌓이면 이제 피부는 가렵고 네. 건조하다. 이때 이제 병원을 찾으면 아토피라 한다. 이건 평생 나을 수 없다.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연고를 주죠. 네. 또는 이제 내복약을 주죠. 네. 그러면서 이 약은 뼈를 녹이는 무서운 약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때만 조금씩 조금씩 써라. 이것이 한계입니다. 자, 아닙니다. 약을 써서는 안 됩니다. 네. 약을 쓰지 말고 닫혀버린 털구멍, 땅구멍을 다시 열어라. 땅구멍을 여는 방법 누구나 알죠? 온천에 간다, 사우나에 간다, 네. 찜질방에 간다, 뜨거운 물로 목욕을 자주 한다. 네. 또는 반신요. 무수히 많죠. 자, 이제 털구멍을 여는 게 핵심인데 바로 폐를 청소하면 털구멍은 이제 저절로 열려요. 이제 쓰레기가 뿜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쵸. 이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해진 듯 보이나 부작용 아니다, 악화되는 것 아니다, 진정한 치료입니다. 그럼 그 아토피 환자분들의 그 털구멍, 땅구멍은 예. 왜 막힌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네. 이 털구멍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막힙니다. 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여드름을 청춘의 심볼이라고 칭찬한 적도 있었죠. 네, 네.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보통 이제 사춘기에 여드름이 나는데 사춘기는 일종의 그 이성에 대한 그리움에 눈을 뜨는 나이인데 이건 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는데 상대가 내가 좋아한다고 상대가 받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게 스트레스라. 나는 좋은데 응답이 없네. 네. 스트레스. 네. 그럼 바로 털구멍이 다치는 거야. 멈춰버린 기름은 엉겨붙게 마련이다. 여드름 뽕다리. 이제 여드름이 열매처럼 열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폐청소, 폐청소. 폐를 청소하면 털구멍이 열리면서 기름 쓰레기 다시 흐르고 다시 흘러요. 네. 여드름은 녹아내려 흔적 없이 사라진다. 재미난 건 이때 흘러나온 기름 쓰레기는 재활용되어 네. 피부에 로션이 된다. 이 로션이야말로 명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피부가 반짝반짝 윤기가 나요. 여드름을 치료했더니 피부는 반짝반짝 윤기가 나면 당연히 피부 미인이죠. 그 원장님께서 이제 강조하시는 호흡법 있잖아요. 예. 으뜸 호흡법이라고. 예. 그거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네.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폐를 사용하는 것은 학자들의 말에 하면 6분의 1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으뜸이라는 것은 네.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심호흡, 단전호흡, 네. 기타 등등 복식호흡 많은 것들은 일상의 6분의 1 호흡법이 아니라 이제 전체를 상정하는 건데
저도 이제 그 전체를 쓰라는 뜻으로서 으뜸이라는 말을 이제 붙여봤는데, 네. 그러니까 뭐 특별한 동작이나 네. 특별한 호흡법이 아니고, 6분의 6을 쓰는 뭐 단전호흡 네. 오케이, 예? 그다음 뭐 복식호흡 오케이, 심호흡 오케이. 그럼 말하자면 운동이 많이 부족한 우리 선생님들은 네. 그냥 심호흡하세요. 예? 공기가 좋다 싶으면 네. 좀 예를 들어서 뭐 한 30분이라도 하시면 네. 그만큼 득이 되죠. 그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책에서 이제 병이 없다고 다 건강한 건 아니다. 예. 원장님께서 생각하는 건강하다라는 건 어떤 상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비염이나 천식은 뭐 예를 들어 비염, 콧물 재채기, 코 막힘, 코 넘어감 이런 이제 불편들이 있어요. 그리고 천식은 이제 한 단계 더 깊어지죠. 숨차고 쌕쌕댄다, 그르렁 소리가 난다. 그런데 사진을 찍어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환자는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건 병 난 건 아니죠. 병 나기 전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이제 괴로울 수 있고, 이제 말하자면, 그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러나 아직 병은 아니다. 이런 상태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 그, 아까 처음에 좀 비염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저도 생각해 보면 이제 한의원에 갔던 게, 예. 이비인후과에서 비염 때문에 치료받다가 안 나와가지고 한의원을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이 비염은 왜 이렇게 안 나는 거고 왜 자꾸 재발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호흡기 질병은 모두 감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감기가 와서 열흘을 넘기게 되면 감기의 뿌리가 내려요. 뿌리 내린 감기는 비염이라 부릅니다. 비염, 평생 고치지 못하는 병. 자, 평생 앓다가 열감기나 폐렴을 앓게 되면 그 다음에는 쌕쌕 소리가 나요. 그럼 이번에 병원에 갔더니 천식이라 한다. 네. 그럼 천식 또한 평생 앓는 병입니다. 평생. 네, 점차로 병이 깊어가는 모습입니다. 역순으로. 네. 우측으로 왔다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내려가는 모습이죠. 이 비염하고 축농증은 어떤 관계인가요? 이제 비염, 코비의 염증염, 코에 염증이 있는 질환이죠. 이제 평생 가는 질환이고. 그럼 이제 오랜 세월 비염이 이제 지속되면 코는 귀로 통하고 코는 눈으로 통하고 코는 다시 부비동으로 통합니다. 그런데 귀로 가면 중이염이죠. 눈으로 가면 결막염이고 당연히 부비동으로 가면 부비동염 또는 축농증이 됩니다. 이제 그 부비동은 몇 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뼈들은 이 그 내용이 이 동굴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동굴에 이제 농을 만들어서 차곡차곡 채워놓으면 이제 사진에 나타나요. 농이. 그러면 이제 축농증이라 부른다. 근데 축농증 옛날에 수술이 유행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 수술을 해도 이제 재발하는 병이다. 자, 그러나 이제 놀랍게도 그 원인 질환인 비염이 사라지면 비염이 몸통이라면 꼬리 셋이 사라진다. 꼬리 1번 꼬리 이제 축농증, 2번 꼬리 중이염, 3번 꼬리 결막염 모두가 사라지는 겁니다. 비염의 뿌리를 뽑으면 그래서 축농증을 이제 근본으로 고쳐낼 수 있습니다. 그 비염 저 이제 치료할 때 보면은 이제 이 마시는 차, 물 이런 것도 어머니께 좀 신경 쓰셨거든요. 좀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뭐 이런 차가 좀 좋다 추천하실 만한 차 있나요 혹시? 네. 흔히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코나무인데 일종의 느릅나무. 네, 느릅나무 맞아요. 어느 정도 도움은 있으나 뭐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건 다시 강조하지만 폐청소에 있다. 편도선의 건강으로 이어지고 이 건강 편도만이 이제 축농증, 비염 모두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 아마 천식에 좀 고생하시는 분도 아마 한의원을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아 물론이죠. 네. 이 천식은 이제 정확히 어떤 증상이 있는 질환인가요? 이게? 아 숨차고, 쌕쌕대고, 이제 그르렁 소리가 나고. 또 특히나 특징적인 건 보통 이제 밤중에 기침이 심하죠. 그리고 이제 그 기침의 결과로서
또 가래도 많이 나오고 이런 걸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의 병명으로 부를 때 천식이라 하고 단 이때의 조건은 사진을 찍으면 이상은 없어야 돼요. 사진 찍어서 이상이 발견되면 이제 병명이 달라집니다. 구멍이 나 있으면 폐기종이라 하고 가래가 가득 차 있으면 기관지 확장증이라 하고 또는 이제 폐가 돌처럼 굳어 있으면 폐섬유화라고 하니까 네. 단순히 천식이라는 병명이 나오려면 폐에는 이상이 없는데 환자가 괴로운데 특히 밤중에 기침을 심하게 하더라. 네. 그리고 이제 또 천식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든 어택, 갑작스럽게 발작적으로 네. 다가온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특징으로 삼을 수 있겠죠. 그럼 이 천식의 원인은 어디서 비롯되는 거예요? 저는 폐에 가서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결국 편도선의 약화를 초래했고 그 결과로서 이제 천식이 온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고치려면 당연히 이제 폐를 청소해야 한다. 결과로서 편도선의 네. 건강을 얻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천식은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폐가 제일 중요하네요.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짚어야 할 건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언어 심폐기능, 심폐기능 이건 많이 듣던 얘기인데 심폐소생술 네. 많이 듣던 단어인데 네. 심장과 폐를 이렇게 막 해서 살리는 것 같다 이 정도 알죠? 그러나 뜯어보면 심장과 폐는 언제나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네. 숨이 멎으면 피 도는 것도 즉시 멎어요. 저 사람 폐만 살아있고 심장은 죽었어. 심장만 살아있고 폐는 죽었어. 이게 아니고 심장과 폐는 언제나 함께 한다는 사실. 이게 바로 심폐기능입니다. 이건 바로 치료에 응용이 됩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심장병이 있어요. 부정맥이 있다. 또는 뭐 협심증이 있다. 네. 또는 뭐 관상동맥이 맥혔다. 등등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나는 심장 치료해야지 않습니까? 아니다. 심장과 폐는 어차피 언제나 함께하기 때문에 폐를 청소하며 기다리자. 접근 방법이 다른 거죠. 네네. 예, 수십 년간 있던 네. 부정맥, 협심증은요. 10년 이상 먹던 협심증이 끊어버린다, 버려버린다. 네. 바로 폐가 좋아졌을 뿐인데 그렇다면 폐와 심장은 각각 다른 두 개가 아니고 하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아마 하나라고 보는 것이 맞지요. 왜냐? 숨이 끝나면 네. 숨 못 쉬면 바로 맥안 뛰어요. 예? 심장과 폐는 언제나 함께 한다. 그 횡경막이 보호하는 곳 궁이라 한다. 이곳에는 폐와 심장만이 다정히 살고 있다. 심폐기란 말도 있고 심폐소생술이란 말도 있으니 저는 이 언어의 지혜를 되새기곤 합니다. 저는 하나로 봅니다. 폐가 좋아지면 심장은 동시에 좋아지고 다음 차례에 이제 콩팥이 따라오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성들은 생리혈이 맑아져요. 생리혈이 맑아졌다는 건 온몸의 피가 맑아졌음을 뜻하는 것이고 또 남성들은 통풍이 사라져요. 통풍? 피가 탁할 때 이 탁한 피에서 이제 요산이 쌓이는 거예요. 요산이 쌓이게 되면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 통풍이라 한다. 그런데 피가 맑아지면 어느 사이에 통풍이 사라진다. 여성들은 생리혈이 맑아지고 남성들은 통풍이 사라진다. 아하, 신장이 좋아졌구나. 폐가 깨끗해졌을 뿐인데, 예. 야, 그 천식이 심해지면 폐렴이 되는 건가요? 좀 다르죠. 네. 이제 폐렴이라는 건 폐렴 구균이 일으키는 병인데, 네. 폐렴 구균이 목구멍의 저지선을 뚫고, 이제 폐기관지에 이제 도착을 해서 네. 폐렴을 일으키는 건데, 이 고열이 특징이죠. 열이 나죠. 네, 그래서 저는 이 편도선이 방어하지 못해서 폐렴 구균이 침투한 것이고 네. 그 결과로서 이제 폐에 가서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반대로
다시 편도선을 강화하면 폐렴국은 얼씬하지 못한다. 다시는 폐렴국이 침투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다 그 노인들의 죽음은 폐렴으로 죽는다고 보면 되니까 노인들의 생명을 지키는 그 핵심의 그 수비대장의 편도선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럼 그 폐렴 구균이라는 게 굉장히 흔한가요, 그렇게? 흔하죠. 폐렴 수십 가지 된다고 알려져 있고, 네. 흔하게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생사가 같이 있는데 네. 내 몸이 막아내면 생명을 지키는 거고 막지 못하면 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 편도가 이 왕궁을 지켜주면 그러니까 폐가 왕이라면 편도선은 경호실장이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예. 그럼 만약에 폐렴 환자가 이제 원장님을 찾아가면 원장님께서 어떻게 치료를 해주시나요? 폐청소죠. 폐청소 두 달 만에 이제 편도가 건강을 되찾고 네. 편도 건강 연후에는 이제 폐렴은 없다, 독감은 없다, 열나지 않는다. 39도, 40도. 이제 보통 감기는 걸려요. 하지만 아주 짧게 이깁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말하기를 감기가 오다 말대요 또는 네. 감기가 지나가대요. 이게 이제 편도가 이제 건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네. 예. 제 생각에는 이제 그 폐암이 폐와 관련해서 가장 큰 질환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그 폐암은 예방이 최선이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폐암의 치료율이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라는 말은 네. 지당하신 말씀이죠. 저는 암에 관해서도 기존의 고정관념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오히려 암에 관한 많은 얘기들 중에 우선 특별히 하나 소개하면 누가 세계 제1의 암 전문가입니까? 아무래도 미국부터 짚어야죠. 네. 미국의 국립암연구소 네. 소장. 네. 어때요? 믿을만하죠? 네, 믿을만하죠. 그 명함이. 네. 암연구소 소장이 의회에서 한 증언이에요.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수천억 불을 투자하여 암의 정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불과 7일의 생명을 늘리는 데 불과했다. 그러면서 항암제는 무력하다. 아주 절망적인 증언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자, 저는 새로운 생각. 암은 병이 아니다. 뭐예요, 그럼? 염증이 심하여. 염증? 네. 염증이 심하여 임파선이 크게 부은 것이다. 쉽게 설명을 하면 네. 유방암을 예로 들죠. 아기가 네. 태어났어요. 네. 그러면 엄마는 아기한테 젖을 줘야 돼요. 그쵸. 그런데 무슨 사정으로 아기가 젖을 빨지 않았어요. 네. 그럼 엄마 가슴에 젖이 그대로 있죠. 네. 이때 나쁜 균이 찾아와요. 네. 젖이라는 것은 최고의 영양이니까 나쁜 균 한 마리는 순식간에 1억 마리가 돼요. 네. 이제 엄마 가슴은 막 몽우리가 피고 아프고 난리가 나요. 병원에 안 갈 수 없죠. 네. 병원에 갔더니 사진을 찍고 신생물이 나타났다. 네. 새로운 물체가 나타났다. 네. 양성이냐 악성이냐. 저는 여기서 양성 악성 없다라는 새로운 생각. 나쁜 균 한 마리가 1억 마리가 나타났어요. 네. 그럼 내 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백혈구 한 마리가 아니라 1억 마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 백혈구 1억 마리를 만들려면 논산훈련소가 100배로 커져야 돼요. 네.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붓는 거예요. 염증이 심하여 크게 부은 것이다. 나는 거기서부터 반대입니다. 악성 양성 없다. 네. 오히려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네. 인파의 왕을 불러라. 지금 인파선이 혼란에 빠졌잖아요. 막 붓고 인파의 왕을 불러라. 인파의 왕 누군데요? 내 몸 최대 인파선, 최대 인파선 바다의 왕자. 그래서 인파의 왕이 돌아오면 어떤 일이 딱 스톱되는 거예요. 더 이상 번지지 않으면 전이되지 않으면 그럼 일단은 안심이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그 상태를 계속해서 5년 지나면 이제 의사가 축하 인사를 건네옵니다. 완치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혹시 뭐 이제
의사들 학회도 많잖아요. 예, 또 예. 이제 뭐 미국이나 일본도 많이 가셔서 또 말씀도 예, 하시잖아요. 예, 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COPD나 폐소염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많이 네. 알려졌는데 네. 암에 대해서는 에,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때가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9년 전에 11번의 의료 광고를 했는데 네. 이제 딱 하나 아꼈던 게 암에 관한 건데 그때는 좀 이렇게 그 사례들이 네. 조금 미흡해서 아꼈던 건데 네. 이번에는 이제 많은 사례가 있으니까 이제 광고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릴 생각입니다. 내년도 일입니다. 네. 그 이제 폐기종하고 기관지 허점증도 마저 여쭤볼게요. 한번. 예, 예, 예. 난 그 폐기종하고 기관지 허점증은 뭐 어떤 게 질환인가요? 이게? 아, 바늘과 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40년, 50년 피웠다. 그러면 반드시 폐기종 온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제 니코틴이 많이 쌓이죠. 그러면 그 결과로서 폐세포가 죽어요. 폐세포가 죽으면 그 죽은 자리가 구멍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기종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제 그 폐기종이 있게 되면 그래서 바늘과 실처럼 두 가지는 서로를 부르죠. 폐기종이 있으면 기관지 확장증을 부르고 기관지 확장증이 있으면 폐기종을 불러서 이 특징은 두 가지의 병이 빨리빨리 가지는 않아요. 네. 서서히 서서히 가기 때문에 만성자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숨이 차기 때문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기 때문에 폐질환. 네. 그래서 이걸 영어로 번역할 때는 COPD라 부릅니다. 똑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예, 폐기종과 확장증을 말하고 이 병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폐섬유화와 좀 대비시킵니다. 네. 폐섬유화는 빠르게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따로 이 구분하고 물론 이제 그 병이 모습도 좀 다르죠. 네. 폐가 굳어가는 모습이죠. 그럼 이제 원장님께서 그 계속 말씀하신 폐청소로 당연히 이 COPD도 치료가 가능하겠네요. 아 물론입니다. 예. 현대과학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건 한 번 죽은 폐세포는 영원히 영원히 죽어버렸으므로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를 거듭 강조하는데 네네. 저는 아니다. 폐청소, 폐청소 건강의 기적이다. 대체로 이제 그 1년 동안 청소하면 평생 쌓인 쓰레기가 말끔히 사라져요.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는데 네. 이제 폐세포가 살아나는 모습은 아주 더디게 이제 그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폐세포가 살아난다면 그건 제2의 생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폐청소로서 얻어지는 폐세포의 재생은 보일든 말든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서 5번씩 쉬었던 그 환자 산 꼭대기 올라있다 매일같이 등산한다. 이것은 폐세포가 수북이 살아났음을 알려주는 기적 같은 모습이다. 폐세포는 살아나는데 마치 비행기가 뜨는 모습이다. 1년, 2년, 3년 활주로를 달리고 있다. 4, 5, 6 창공을 비상한다. 그래서 대체로 폐암의 치료기간 5년으로 보죠.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예, 오늘 너무 파격적인 충격적인 말씀을 드려서 놀라시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임상 50년을 통해서 제가 느낀 소감을 오늘 가감없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저 참고 자료로 한번 궁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평강백세 길을 찾다의 저자 서효석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